통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산림경제 임원심력지 두 군데에 나와 있는데요. 산림경제 홍만선 1700년대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위 와송주법대로 생 대나무 마디에 구멍을 뚫고 재료를 넣어 술을 빚는다.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조리법 1. 생 대나무의 마디에 구멍을 뚫고 술을 빚는다. 2. 대나무로 덮개를 만들어 꼭 맞물리게 닫는다. 3. 황토진흙을 바르고 풀로 덮어 비가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. 익은 다음 꺼내 마신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생 대나무, 황토진흙, 풀이 필요합니다.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경 축통술 만드는 법, 방법, 축통주방 원문이고요. 번역문입니다. 생 대나무의 마디에 구멍을 뚫고 그 속에 술을 빚는데 와송주법과 같이 만든다. 증보 산림경제 조리법 1. 생 대나무 나디에 구멍을 뚫는다. 2. 대나무 구멍 속에 술을 빚어 넣고 구멍을 밀봉한다. 3. 노란 진흙을 바른 다음 풀과 지푸로 덮는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생 대나무가 필요합니다.